그때 제일 마지막 20대 후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있었던 반지하방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이제 세바시에 글을 투고해서 세바시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씩씩하게 저자이고요. 그리고 근로성장연구소 부대표 김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로성장연구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로 이제 책 출간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는 하는데요. 좀 다른 업체도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그런 업체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네. 저희는 이제 글쓰기를 그냥 진정으로 좋아하고 글쓰기를 약간 즐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글쓰기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고전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함께 글을 쓰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연구소를? 아, 저희 연구소는 네. 작년 9월 달 정도에 오픈을 해서 네.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 제가 작가님 이제 유튜브 이제 인터뷰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세바시에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세바시에서도 뭐 단순히 출연한 거 아니라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네. 활동들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세바시에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세바시 대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세바시에 출연하셨던 그런 강연자들이 직접 강연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배움터 같은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2기부터 4기까지 세바시 대학 학우로 있었고요. 네. 학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세바시에 글을 투고해서 세바시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학우로 있다가 그 학생과 교수를 이어주는 중간 네. 퍼실리테이터라고 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바시 랜드에서 에세이 수업 기초 글쓰기 수업 오픈해서 이제 티처도 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세바시에서도 활동하시고 근로산장연구소에서도 활동하시고 네네 티처로 계속 티처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이번 책을 쓰시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무심한 듯 씩씩하게는 네.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탄생을 한 책은 아니었고요. 그냥 글쓰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직접 하고 있는 육아였어요. 네네. 육아 이야기와 20대에 저의 실패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들을 합쳐서 저의 에세이집이 나오게 된 거죠. 저도 이번 에세이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를 보면서 작가님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젊은 시절들 네네. 보냈는지 그 낱낱이 되게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이런 글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에 쓰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브런치에다 썼죠. 브런치에다가? 네네. 그전에는 뭐 글쓰기 아예 안 하셨던 건가요? 네. 20대 때는 글을 아예 안 쓰고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20대의 저랑은 많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20대 때에는 저의 소비를 이제 책임지느라 바쁜 그런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 바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 두 명을 낳고 나니까 성실한 이제 회사원인 남편이 생겨서 아 제가 먹고 사는 일에 그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 난 뭘 네.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그때 처음 던졌고 네.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네. 제가 글을 썼던 게 그 20대 때 제일 마지막 20대 후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있었던 반지하방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읽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제가 실력이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생활에 맞닿아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닿이는 것에 대해서 써야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육아글로 이제 바꾼 거죠. 네네. 소재를 그 육아글로 이제 소재를 바꿔서 브런치 계속 쓰신 건가요? 네네네. 반응이 폭발적이었나요? 어땠나요? 엄청났어요. 바꾸자마자요? 한 그 네. 뒤로 한 8개 정도 글을 쓰고 난 뒤부터는 제가 글을 쓰기만 하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 계속 올라가서 뭐 원래는 조회수가 뭐 0, 1, 3 많으면 네, 네. 3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0만, 20만, 30만, 60만 이렇게 글마다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주 그 다음 포털 메인에 글이 걸리면서 네. 그걸 이제 지금의 출판사 편집자님이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그 글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투고를 하셨군요. 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평범한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글로 엮어내서 네네. 정말 그 에세이 작가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또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냥 작가님처럼 브런치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작가님처럼 뭔가 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다.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에세이 작가가 되는데 뭐 엄청난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독특한 시선이 있으려면 일단 좀 시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만지고,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좀 휴대폰 이 유튜브 보실 때만 보시고 네. 나머지 때는 좀 내려다 놓고요. 직접 세상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죠. 작가님은 그 브런치에 그 글 한 편 쓰실 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글 한 편 쓰는데 한 전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쓰신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빨리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줄도 못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분들에게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글쓰기는 어차피 자기만의 어떤 돛담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는 그런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도 없고 누가 잘 썼고 못 썼고도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가다가 난 이 목적지가 아니고 난 저기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건 네.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이 목적지를 바꾼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나다운 글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작가님 생각하기에 잘 쓴 에세이는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잘 담겨 있는 글. 그러니까 나다운 글. 나의 관점이 잘 들어가 있는 글.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작가님 책에 있는 내용도 좋고 혹은 뭐 브런치에 글은 올라갔지만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도 좋은데 네네. 그런 작가님이 말씀하신 독특한 관점, 나만의 관점 이런 걸 잘 살린 글이 있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브런치에는 이게 글이 있었는데 제 책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전체 조회수 1등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대 라는 제목의 네. 글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대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놀림 삼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각자 키운 모습으로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티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의 결말을 내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거지만 듣고 아 그래 할머니가 키운 애는 다 티가 나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번 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네. 관점을 거기다 넣는 거죠. 아 그러면 작가님이 딱 그런 말 들었을 때 작가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걸 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은 네네. 바로 소재로 써야겠다 이거를 그냥 그 말이 뭔가 좀 주의 깊게 들렸으면은 저의 내면이 살짝 출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해요. 그쵸. 그럼 그걸 이제 재빨리 메모를 해놓죠. 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재해석 어떻게 재해석하시는 게 그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결국은 작가님 살아온 그 삶을 에세이에 담아내신 거잖아요. 그쵸. 작가님은 이 책을 보고서 읽는 독자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각각의 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저의 어떤 계속된 실패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야기 안에 제가 들어가면서 아 나라는 인물도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이라는 것을 그냥 네.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책에는 저 말고도 그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봤었던 뭐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들도 다 소중한 어떤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글을 다 완성 하고 난 뒤에 저는 제대로 그걸 완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유한 존재? 네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유한 존재 느끼라는 말이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엄청 못하고 그리고 1교시 때부터 6교시 때까지 계속 소설책만 보고 소설책을 보던지 자던지 네. 그냥 그 수업 선생님은 그냥 배경음악일 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저를 굉장히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나 과거의 저를 보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 속 인물 보고 우리가 야, 이 주인공은 너무 무능해, 너무 모자라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아, 이 인물은 뭐 칸트면 뭐 칸트는 이런 인물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선이 작가님 그 학창 시절 때 돌아가면은 아, 쟤는 뭐 수업 시간에 뭐 맨날 딴짓하고 그냥 공부 안 하는 애야.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못 하니까 뭐 난 망했어. 맞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그게 사실 잘못된 거고 나는 그냥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야. 이게 정확한 시선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이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 고유성을 좀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저는 그게 글쓰기라고 글쓰기? 생각하고요. 글을 쓰면서 또 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타인을 대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화를 확 냈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실제 인물이면은 딱 그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쵸. 누가 나에게 갑자기 욕을 했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책 안 덮고요. 뭔가 뒤에 더 있겠지? 하고 그 책을 보통은 계속 읽어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보여진 앞면이 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다른 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 인물에게도 이야기를 계속 읽거나 쓰다 보면 좀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고유성 그리고 타인의 고유성을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글쓰기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자신의 그 고유성을 뭔가 탐색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글을 좀 써보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사실은 네. 글을 쓰는 저희의 어떤 버릇 같은 게 어렸을 적부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 뭐뭐를 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다 네. 하고 꼭 그 내 감정의 이름표를 직접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그냥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좀 자세하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도 네. 뭐 일기를 쓴다고 하면 오늘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어땠다 저쨌다를 쓰지 말고요. 그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쓰지 평가를 하지 말라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그 SNS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보통 이제 글을 이제 쓰시려는 분들이, 아, 나는 쓸 게 없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좀 작가님이 좀 글의 소재를 찾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재를 직접 찾으러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바깥에 네. 항상 무슨 이야기 보부상처럼 이렇게 네. 떠돌아다니면서 네. 좋은 소재가 있나?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많이 이제 엿듣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과거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재를 많이 찾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을 쓴 지 좀 됐을 때 정말 네. 나에게 소재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맨 처음에는 내 눈에 정말 나랑 완전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주부면 뭐 세탁기, 뭐 아니면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맞닿아 있을 거고 회사원이면은 회의하고 그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좀 맞닿아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자기만의 자기가 좀 주의를 집중해서 보면은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글쓰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돛담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작자 자신의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밖에 칠 줄 모른다고 해도 도도도도도도 쳐도 이것도 자기만의 저는 연주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하지만 수업을 듣거나 뭔가 배움을 통해서 다른 식의 연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도의 연주가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음악을 만든다? 그냥 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작가님 애초에 책 쓰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네. 브런치에 글을 쓴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소득과 연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그쵸. 그럼 그때 글을 쓰면서 내가 그 동기 내지 원동력?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그건 뭐였어요? 동기, 원동력? 네. 일단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계속 너무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네. 뭐
와이프이기도 했다가 며느리이기도 했다가 뭐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오직 글쓰기를 할 때만 양쪽 그 정렬된 것들이 딱 중간으로 가운데 정렬 나 자신 딱 이렇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글을 계속 쓸만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준 게 글쓰기였군요. 그쵸. 아니면 자꾸 휘둘리게 되거든요. 제가 아이 둘을 가정보육을 할 때였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줬어요. 글을 쓰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글을 하나를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저의 원칙으로 삼아서 좀 속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죠.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작가님처럼 브런치 글을 써서 1년 반 동안 글을 쓰면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작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식 검사는 아니지만 앱으로 하는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IQ 두 자리더라고요. 9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머리랑도 전혀 상관없고 뭐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절대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점점 자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작가님도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네,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못 쓰시겠는 분들은 저희 근로성장연구소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출간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함께 글을 쓰고 싶고 글을 나누고 싶고 그런 분들이면 저희 언제든지 다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글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근로성장연구소 오픈 채팅방에 딱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도움받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작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출간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1대1로 당연히 매주 이렇게 글을 첨삭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출간이 필요하시면 그 과정을 들으시면 되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 하시면 탄탄 글쓰기가 있어요. 네, 탄탄 글쓰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진짜로 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육감 글쓰기가 있어요. 육감? 네,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글쓰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전이나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따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그냥 글은 조금씩 조금씩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작가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독서 모임은 따로 리더 분이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리나 작가님, 최리나 작가님이라고 저희 작가님인데 그분과 저랑 이제 같이 나머지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뭔가 반응이 뜨거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저희 진행하는 것 중에 별별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게 뜻이 별의 별 글쓰기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건데요. 각자 그냥 쓰신 글을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인증하는 방식인데 66일 동안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만 원을 이제 내고 등록을 하는데 66일 동안 전부 성공하게 되면요. 그 만 원을 다시 환급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따로 별도의 선물도 진짜요? 해드리거든요. 괜찮은데? 네네. 그래서 글쓰기에 그냥 나는 어떤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 기수마다 참여하시고 계시니까요. 제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글쓰기를 매일 66일 동안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두 번은 또 봐줘요. 저희가. 아, 진짜요? 그럼 그 뭐 글의 분량이나 뭐 글의 주제나 뭐 이런 뭐 조건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다섯 개로 여러분들이 글 쓰기 쉽게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던져드려요. 그럼 거기서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하고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량은 A4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엄격하게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대략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다섯 줄만 넘으면요. 사실 환급은 다 해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3분의 2를 엄격하게 체크를 합니다. 만 원을 내고 66일 동안 내가 매일 글을 쓰면 그 만 원을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글을 길게 썼다 이러면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정말. 아, 그럼 결과적으로
글 쓰기 이전과 글 쓰기 이후로 작가님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무쓸모에서 쓸모로 바뀌었다고 완전히 다 바뀐 거죠. 끝으로 이제 그럼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의 읽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기 글은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네. 딱 맞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읽는 사람은 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함께 글도 읽으시고 그리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희랑 이제 함께 하시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제 책도 네 나오면 여기서 다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심한 듯 씩씩하게의 저자 김필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